금호타이어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또다시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어제 열린 금호타이어 채권단 실무회의에서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위해 차입금 만기의 1년 연장, 이자율 인하 등 유동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해 초 중국 더블스타와 매각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이후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